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람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 투자 촉진법, 농업소득 보전법, 소상공인 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 성직,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력, 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 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헤매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 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부 개정안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